시청자분들, 여자든 남자든,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애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지킬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연, 친구들하고 자랑한다고 내 애인 같이 가서 친구하고 다 어울려서 술 먹고 밥 먹다 보니까 둘이 못 맞아. 응? 선은 확실하게 그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내 남자, 내 여자한테 접근하고 유혹하고 가장 위험한 이성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 좀 짚어주시죠. 자,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쨌든 사랑하는 나의 이성 애인에게 고의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게 중요해. 그렇죠. 자, 의도적으로 끼를 부린다. 끼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가 봐도 이 남성적인 이 대장의 강렬함이 나오지.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어머, 어머, 어지러워. 너무 추워요. 그렇지. 네. 이런 걸 해봐. 얼마나 이 닭살이 돋겠어. 소름 돋지. 서귀빨도 아니고, 이씨. 그러니까, 의도적인 끼를 부리는 건, 같은 동성들은 안다. 내 남자친구한테, 네. 다른 여자가, 네. 의도적으로, 어지러워. 연약한 척, 막, 뭔가 끼를 부려. 네네. 어? 그러면, 당신들 눈에 밟히잖아. 내 말 알아들을 거야, 우리 네. 시청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쭈? 전현봐라. 저게 의도적으로 지금 꼬리를 펼쳐?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야지. 여자는 여자가 알아본다고. 그럼. 여자의 적은 여자고. 네. 그리고 진짜 멋있는 사람은 같은 동성한테 인정을 받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같은 맥락이야, 사실은. 진실한 거와 진실하지 않은 거를 동성들은 서로 안다고, 친구들은. 촉이 있는 거네요. 근데 남자들은 얘가 정말 어지러운 줄 알잖아. 그렇죠. 어지러워. 진짜 여성스러워. 힘들어. 뭐, 아프고. 아니에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금성에 사는 남자, 화성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화성에 자세한 거를 잘못 꿰.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지. 시청자분들, 여자든 남자든,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애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지킬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연, 친구들하고 자랑한다고 내 애인 같이 가서 친구하고 다 어울려서 술 먹고 밥 먹다 보니까 둘이 못 맞아. 응? 선은 확실하게 그세요. 사선을 못 넘게. 그러니까, 내 애인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사귀어서 내일모레 결혼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 친구하고 바람핀 케이스도 많고, 처제하고 형수하고 언니하고도 그런 거는 개쓰레기인 거고, 죽여버려야 되고, 난 그거 진짜 경멸해. 지나치게 끼를 부리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지나치게 내 남편에 대해서 묻고,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묻고, 직업이 뭐야, 관심을 가져. 이거는, 이건 100%야. 그러니까, 차단의 라인, 바리케이트도 적당히 쳐주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헤퍼 보이는 여자들. 네. 헤퍼 보이는 남자들. 왜 유혹에 약한 남자들 있잖아. 네,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벗고 덤비면 그냥 남자들이 여기서 니거내거 구분이 안 가는 남자들이 있어. 그건 남편으로도 위험해. 그냥 버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는 여자는 그건 문제 심각한 거야. 그거는 내 마누라 될 자격 없어. 그것도 던져. 하지만 정말 사람이 괜찮고, 지적이고, 집안도 좋고, 인성도 갖춰졌는데, 이 사람을 지키고 싶을 때는,
무당한테 비방을 치는 방법, 이런 거는 클래식한 방법이고, 전형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거는 관리. 관리. 위험한 곳에 노출하지 않는다, 방목하지 않는다, 카톡, 문자, 동선에 대해서 기념일 이런 걸 챙기고, 더 깊은 사랑을 준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은 한 번 바람 피면 또 바람 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극심한 실수를 했을 때는 같이 죽입시다. 이러니까 혼자 사는 거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행동을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과 동일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애교 떨면서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 화도 내면서 이렇게 밀당 잘 해갖고 잘 지켜. 나처럼 무식하게 주먹맥이 날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야. 저 가장 위험한 이성들의 특징들을 선생님이 짚어주셨어요. 저 선생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오늘은 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결론은 도움은 다 지겨라, 이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없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